네, 안녕하십니까. 안태육장입니다. 오늘은 그 충북도의회 보궐선거를 통해서 의회로 다시 돌아오신 민주당의 이상식 의원님 모시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. 네, 안녕하세요. 좀 늦었지만 다시 한번 당선하신 거 축하드립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네. 그 2년 만에 충북도의회 다시 이제 의정에 등원하셨는데 어떻습니까? 네, 그좀그 2년 전에는 좀 많이 아쉬웠었어요. 근데 네. 그게 뭐제 개인의 어떤 낙선 때문에 아쉬웠다기보다는 11대 의회에서 좀 버려놓은 일들이 많았는데 그 일을 좀 연속선상에서 좀 하지 못했다는 그런 아쉬움이 있었는데, 좀 비록 그 늦은 감이 있지만, 2년의 그 공백기는 있지만, 그때 벌려놨던 일들을 다시 좀 차곡차곡 좀할수 있겠다라는 그런 좀 기대감도 있고요. 또 한번 그 열정을 또 한번 불태워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그 지금 도의회가 임시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? 네. 그러면은 의원님은 어느 위원회에서 활동하시고 앞으로 의정 활동은 어떻게 할 계획이신가요? 네, 그 원래 보궐선거는 그 네. 공석의 그 위원회로 가게 돼 있는데, 아, 제가 이제 그 단재 신채호 선생 기념사업회 네. 상임이사를 맡고 있기 때문에 좀그 이해충돌의 문제가 있어서 정책복지위원회로 이제 그 복귀를 하게 됐습니다. 예. 그리고 뭐 어쨌든 그 도에서 일하는 것들은 상임위 중심으로 하지만 또 상임위 외적인 것들도 그 의정활동 전반을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좀 이것저것 다 꼼꼼하게 살펴볼 생각입니다. 그 저번에 초선할 때는 어느 위원회 하셨죠? 그때 그때는 정책국장 아니었나요? 산업경제위원회에서 4년 동안 했습니다. 산업경제위원회만 4년 네. 하셨습니까? 아, 이번에 정책복지하자는 걸 오히려 또 이렇게 경험을 넓힐 수 있어서 좋겠네요. 네, 그뭐 짧은 시간이지만 어쨌든 뭐 후반기가 이제 7월 달부터 다시 시작하는데 그때 이제 위원회가 어떻게 또 변경될지는 모르겠지만 정책복지위원회에서 그 며칠만이라도 이렇게 해보니까 좀더 다양한 것들을 좀 익힐 수 있었고요. 네. 네. 좀 학습의 효과는 충분하다. 이렇게. 그 2년 쉬었다가 오셔서 다시 한번 열심히 한번 다시 각오를 새롭게 다지시겠는데, 그 선거 때 조금 좀 아쉬웠던 거는 국회의원 선거가 또 줄이다 보니 뭐 도의원, 시의원, 재보궐선거에 관심을 좀못 끌었어요. 외로운 선거 운동을 하셨을 것 같은데, 당시 유권자들께서는 주로 어떤 말씀을 하시던가요? 네, 일단 보궐선거다 보니까요. 처음에는 그 보궐선거의 그 존재 자체를 좀 모르시는 분들이 많았어요.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그 지역 내에서 보궐선거가 좀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, 보궐선거가 왜 이루어지는지, 그리고 보궐선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좀 물으시는 분들도 많았고요. 그리고 이제 그 선거운동 과정에서는 그 유권자분들 많은 말씀 하셨습니다. 그 네. 정치 좀 잘해줬으면 좋겠다. 딱 이거죠. 포괄적으로 보면. 잘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가 뭐냐면, 이번에 그 국회의원 선거나 전반적인 선거에서 표출된 민심을 확인할 수 있는 선거 아니었습니까? 그래서 좀그 경제적인 어려움,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그 토로가 많았고요. 정치가 좀 삶의 질을 높이는데 직접적으로, 좀 체감적으로 좀 어떤 역할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. 이제 이런 그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. 그럼 그래도 거기는 하이닉스도 있고 그 상당히 좀 발전한 동네인데 그런 경기 얘기 이런 얘기도 많이 하던가요? 아, 그럼요. 거기가 이제 그 상권이 잘 형성되어 네. 있는데요. 그 이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. 코로나 때도 이렇게 어렵진 않았다. 아, 그래요? 코로나 때그 9시 영업 제한, 10시 영업 제한, 네. 이렇게 할 때도 그 시간 내에, 거기는 좀그 임대료도 좀그 비싼 편이에요. 그 그렇죠. 상권이 좋다 보니까. 그런데 그때도 그한두 바퀴, 세 바퀴, 이렇게 좀그 손님들이 좀 순환이 됐는데, 이번에 그뭐요 근래도 이렇게 가보면, 처음에 보면 손님들이 많이 있는 듯 하지만, 네. 거기에서 끝난다는 거예요. 순환이 안 된다는 거죠.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 때보다 더 어렵다. 그래서 좀그 실물 경제, 우리 골목 경제를 좀 살리는데 좀 노력을 해달라는 주문도 많았습니다. 아,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, 그 의원님이 당선하신 곳이 하이닉스, 현대백화점이 있는 복대 1동, 그리고 복명 1동입니다. 네. 그리고 저희 그 뒤에 나오는 모니터 보시면, 호텔 정감이라고 나오지 않습니까? 최근에 청주시 그 남주동에 호텔이 생겼어요. 정감 호텔이라고. 5월 2일날 그랜드 오픈을 한다고 하네요. 근데 도심에는 왜 조식, 아침 주는 호텔은 없잖아요. 새로 생겼다고 하더라고요. 근데 그 원도심에 대한 어떤 그 새로운 활력을 그 넣어보겠다. 아마 이제 그좀 창업을 하시는 분은 그런 의도신 것 같은데,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름도 잘 지신 것 같아요. 원도심의 그 과거의 어떤 정감, 그런 것들을 좀 살려보겠다.
네. 예, 바람직한 옛날에 말씀입니다. 자유국장 터내는데 자유국장이 어딘지는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테고 좀 젊으신 분들은 모를 텐데 새로운 어쨌든 좀 아침 저는 아침 저는 호텔에 생겼고 그리고 뭐 파티룸 안에 수영장도 있고 오 뭐 상당히 세긴 하던데 하여튼 청주 시내에서 보기 드문 호텔이 들어서고요. 아 지금 또 나오죠. 저희들이 밀고 있는 흑살림 마켓투유 그 친환경 제품이 또 이렇게 왔습니다. 아 여기 양파고 그 다음에 동물복지 유정란인데 이것만 온 게 아니라 여러 개 오는데요. 시간이 지나면 저희가 먹잖아요. 먹어보니까 그 참외를 먹어봤는데 아 이런 새로운 경지의 참외 맛있는 걸 먹었습니다. 친환경 농산물 많이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흑살림 마켓투유 마켓투유를 클릭하시면 됩니다. 저희 이거 두 개 다 광고비 안 받는 거예요. 아 예, 그 좋죠. 광고하시는 네. 분들 말씀해 주시면 홍보해 드리겠습니다. 이거 사 드셔보세요. 아 그럼요. 자주 애용합니다. 아 그렇습니까? 네. 오 대단하십니다. 그럼 이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할게요. 그 거기는 좀 이연희 당선인이 이제 탄생을 하셨죠. 그래서 기존 이분은 이제 활동했던 분 여기서 활동했던 분은 아닌데 충북권은 나왔지만 예, 정치할 때는 이제 주로 다른 지역에서 활동하셨었는데 지금 어떻습니까? 뭐 선거 기간 동안에 결합 당원들 또 유권자들하고 많이 관계는 좋아졌겠죠? 네, 그 어쨌든 당원들은 어떤 개인보다는 당심 아니겠습니까? 민주당의 그 가치와 철학 이것 때문에 이제 그 모여 계신 분들이 당원이고요. 뭐 일부는 이제 또 뭐 그 후보나 아니면 그 정치인 개인을 위해서 이제 모여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 주된 거는 당심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그 이현희 후보와 그 일치 단결해서 어쨌든 선거는 잘 치렀고요. 네. 앞으로도 그 어쨌든 변화가 있던 거 아니겠습니까? 네. 그래서 그 변화에 능동적으로 우리 당원분들께서 함께 하실 거다. 그리고 유권자분들하고의 소통도 오히려 그 변화 속에서 더 강화되지 않겠느냐. 뭐 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. 그러면 이현희 당선인은 청주 살아요? 네. 어디서 합니까? 그 거기? 복대동 현대 2차입니다. 복대동 현자 2차 뭐 어딘지 잘 모르겠지만 네, 그 가경천변 옆이죠. 아 있어요? 네. 글로 이사를 오신 거예요? 네. 오. 일찍 오셨습니다. 아 그렇습니다. 네. 아 그러니까 좀 낯설어서 서울에서 저로 주거하시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이사를 다 오셨군요. 네 어쨌든 뭐 그 이제 지역에 지역을 대표하는 정치인으로서 지역에 이제 뼈를 묻겠다 뭐 그런 각오는 있으신 것 같아요. 그럼 그 죄송한 말씀인데 그동안 이제 활동을 많이 하셨던 도정환 의원님은 요새 활동을 안 하시던데 혹시 근황을 아십니까? 뭐 이제 저도 간간히 좀 접하고 있고요. 가끔 뭐 전화도 좀 드리고 이렇게 하는데 뭐 구체적으로 많이 묻지는 않습니다. 저도 그런데 좀 이야기 들으면 그 동안에 이제 의정 활동 열심히 해오셨지 않습니까? 네. 이제 그 비례까지 포함하면 3선이신데요. 그리고 또 장관도 수행하시고 그래서 그 동안에 해오셨던 일들을 다시 좀 복귀하시면서 좀 느낀 점 그리고 좀 보완해야 될 점들 후배들한테 좀 전달해야 될 점들 뭐 이런 것들 좀 한번 추려보시는 것 같고요. 이제 그 임기가 5월 30일까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네. 그 임기 내에 좀 그 정리해야 될 것들 그런 것들을 좀 다시 복귀하고 있는 그런 시간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. 거기 그 보좌관들 어떻게 합니까? 그 뭐 개인의 거취에 대해서는 뭐 알 수는 없고요. 그건 이제 그 본인들이 그 서울에서 이제 그 정책을 담당하던 그 직원들은 또 이제 다른 의원실에 또 이제 그 자기와 좀 맞을 수 있는데 거기를 좀 노크하지 않겠나 이렇게. 그 이장섭 의원님과 친하시니까 그분 그쪽은 사정이 어때요? 아, 근데 뭐 그 친한 거하고 그 속사정 그리고 이제 그건 좀 사적인 일이잖아요. 네. 그래서 그런 것까지 좀 뭐 이렇게 좀 예측해보고 뭐 어떻게 하기에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. 제가 듣기로는 이장섭 의원님은 그 포럼 같은 건 활동을 더 열어서 활동을 하신다, 사무실을 구하겠다 이런 얘기를 주변에서 하는 건지 본인이 하신 건지 그렇게 하실 거 활동을 네. 계속 하시겠죠. 그 이번에 그 교체되신 분들 중에 사실상 제일 아깝죠. 아직 왕성한 활동기인데도 맞아요. 불구하고 그렇게 됐기 때문에 아마 주변에서의 그 요구도 있을 테고요. 본인의 의지도 있을 겁니다. 그동안 쌓아왔던 역량, 그 개인적인 역량들을 어떻게 지역사를 위해서 활용할 것이냐. 아마 주변 분들이 더 안타까워 하시고요. 주변 분들이 그 역량을 어떻게 표출해 주기를 더 요구하고 뭐 계시는 그러한 상황입니다. 그 도종환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제가 듣기로는 와 이게
그 뭐 왈가왈부 정치는 한때 항상 이런저런 관측들이 많으니까 큰 건 아니고 조국 혁신당에 갈 거 아니야. 이런 얘기도 나오고 너무 이제 언급도 안 하고 활동도 안 하니까 억측 추측들이 많아요. 항상 이게 그 정치권을 향해서 이렇게 그 좀 뭔가 이렇게 비평하시고 평가해 보시는 분들은 이런저런 시나리오를 네. 많이 맞아요. 만드세요. 그래서 네. 이게 원인 불명의 시나리오들이 많이 나오죠.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뭐 조국 혁신당, 뭐 조국 혁신당을 제가 뭐 비난하는 건 아니고요. 그렇죠. 예. 이제 어쨌든 당적을 바꾼다, 뭐 이제 이런 것들, 이런 것도 너무 억측스럽고요. 한 정치인 개인에 대한 좀 신뢰의 부분이다. 그건 좀 신뢰 아니냐. 그래서 조금 더 지켜보시면 어쨌든 지역을 대표해서 일을 해오셨던 분이기 때문에 지역을 위해서 또 어떠한 역할, 지역의 그 조정과 중재자로서의 역할 이런 것들을 뭐 충분히 하실 일이라고 이렇게 생각됩니다. 네, 그 흔들리며 피지 않는 곳이 어디 있으랴? 본인이 이렇게 시를 쓰셨으니까 다시 좀 중심 잡으셔서 뭐 지방선거도 있으니까 뭐 2년밖에 안 남았어요. 하여튼 관심들이 많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. 도의원이 다시 되셔가지고 각오가 새로워지셨을 것 같습니다. 그 한 2년 쉬니까 좀 새로운 세상이 보였던가요? 네, 그 2년이 좀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. 그 제가 2년을 쉬지 않고 계속 일을 했을 때 그 정말 그 늘 정치인으로서 조심스럽지만 초심을 또 잃을 수도 있지 않았겠느냐 하는 그러한 그 염려를 좀 해봤거든요. 그런데 좀 정말 그 그러니까 2년을 쉬는 과정에서 느낀 생각입니다. 네. 그래서 오히려 2년이 정말 저에 대한 성찰의 시간이었다. 그리고 그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해 더 다져지는 시간이었다. 뭐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2년이 결코 아까 초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쉬움은 있었지만 결코 그 아쉬움보다는 저 개인한테는 얻어진 성과도 적지 않다. 그 제가 이제 뭐 쉬실 때 위로차 가끔 만나기도 했는데 소주도 한잔 했는데 지금하고 똑같습니다. 그래서 제가 볼 때 아주 활동도 많이 하셨고 그런 것들이 이제 새로운 기회가 왔을 때 당선으로 이어지지 않았나 싶은데 혹시 저 집에서는 어떻게들 생각하십니까? 집에서요? 일단은 그 집에서 무언가 다시 그러니까 집에서도 저의 뭐 이제 의정 활동이나 이제 이런 것들을 다 이제 그 전에 이제 지켜보고 있었기 때문에 좀 뭐 저희 그 배우자 되시는 분께서도 배우자라고 그러니까 참 어색하긴 한데 공식적인 표현이 뭐가 마땅치 않아서요. 밥은 주로 네. 하셨다면서. 네, 그 일단은 제가 그 의정 활동 시기에도 네. 그 아침은 네. 제가 기본적으로 무조건 합니다. 아, 그래요? 우리 아이와 우리 아내에게 무조건 하는 거였고요. 그리고 이제 또 이 공백기 때는 이제 저녁까지. 저녁까지. 얻어먹는 게 아니라. 아, 해야죠. 차렸다, 이 말씀이죠. 밥값 네. 해야 됩니다. 아, 그렇습니까.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보니까 그 다시 일을 하게 된 거에 대해서 좀 그 뭐라 그럴까요? 기회가 주어진 거에 대한 다행스러움이라고 그럴까요? 좀 어쨌든 다시 한번 그 지역을 위해서 좀 열심히 할 수 있는 예전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보여줬으면 좋겠다. 이런 좀 격려의 말도 많이 들었습니다. 네. 그래서 이제 각오 한 말씀 하신다면 어떤 각오를 오늘 이번에 이제 임시 의정 등원하시면서 하셨습니까? 네, 지금 정말 어렵습니다. 우리 자영업자, 소상공인 그리고 중소기업들 정말 어렵죠. 체감하는 그 경기는 우리가 그 통계 지표나 이런 것들로 그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렵습니다. 그래서 정치는 이런 분들 옆에 있어야 된다. 어려운 분들 옆에서 같이 소통하고 그 소통된 내용들에 대해서 좀 실천해내야 된다. 이게 바로 정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이번 선거에서 확인된 그 민심들을 저희가 뭐 선거에서 이겼다 그래가지고 그 자만하는 것이 아니라 확인된 민심, 그 민심을 올바르게 받아안고 그런 것들의 해결을 위해서 정말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 정말 철저하게 성실히 의정활동에 임하겠다. 이런 각오를 해봅니다. 네. 아, 그리고 그 저번에 여름 때 수해났던 데 있잖아요, 상가. 네. 지금 상황은 좀 어때요, 거기? 지금 뭐 일단은 뭐 다 수습은 됐는데요. 네. 그 내용적인 부분들입니다. 그때 농가분들도 많이 피해를 보고 했는데 이 보상의 부분들 정말 그 하우스 농사를 지시는 분들은 정말 그 1년에 어떤 그 자금들 다 투자를 한 거예요. 그리고 수확기 전에
다 물에 잠겨버린 거죠. 그렇기 네. 때문에 그런 분들이 그 떠안는 어떤 그 부채나 뭐 이런 것들은 정말 막대합니다. 아하.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지금 그 행정당국에서 도움이 되고 있지 못하다.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아쉬움이 있고요. 이런 분들도, 이런 부분들도 한번 꼼꼼히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그 마지막으로 그 복대 1동, 복명 1동 유권자하고 또 충북 도민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. 어쨌든 정치는 늘 도민들 옆에 있습니다. 그리고 도민들 옆에 있어야 하고요. 그리고 옆에 있도록 하겠습니다. 아무쪼록 그 많은 정치에 대해서 지방 정치는 또 생활 정치고요. 많은 관심과 그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잘못되는 부분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질책해 주시고요. 반성하고 다시 또 그 성실히 원래의 그 목적을 향해서 그 나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바쁘신데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어떻게 일주일 정도, 일주일도 안 됐는데 할 만하십니까? 다시 돌아오보니까? 네, 그 보궐선거는 당선 즉시 임기 시작입니다. 그렇죠. 네. 네, 그래서 임기가 시작된 지는 좀 된 거고요. 예. 그리고 이제 그 회기는 월요일부터 시작했습니다. 그래서 정말 남다른 각오, 정말 그 속으로 혼자 많이 생각을 해봅니다. 그리고 저녁 때 가서 오늘의 그 일은 어땠나, 그리고 그동안 들었던 유권자의 얘기들 하나씩 메모해 보고 머릿속에 있던 것들 다시 정리하면서 좀 각오를 다져가고 있습니다. 네. 알겠습니다. 오늘 여기서 보내드리고 또 자주 뵙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